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말씀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라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암몬과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느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근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절로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저주받은 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모압 지경을 지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을 환영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를 하도록 그 모압왕 발락이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로 평안이나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주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롯의 두 딸이 그 아비 롯과 함께 동침함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롯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형제가 되어지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움직일 때에 롯은 아브람과 함께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여정을 같이 옵니다. 또한 그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의 여정을 같이 옵니다.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람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의 행보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떤 자였느냐?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번성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 하인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의 어떤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개개인이 각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그 심령에 만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롯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롯에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롯은 그것을 택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이냐, 아니면 보기에 좋고 뭔가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나아가는 자이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척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육체의 눈에 좋은 것을 찾아서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지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서 그 천사들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롯의 아내나 그 두 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 롯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내나 그 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롯의 그 두 딸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들에게는 평안이나 그 다음에 형통함이 절대로 있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할 만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였어요. 그 모압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이 그 모압 땅 앞에 그 모압 지경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범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경에 이를 때에 땅을 지나갈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모압 땅에는 손대지 말고 그냥 지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결국은 그 모압 여인과 교통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육체로 어떤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영적인 미혹을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미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러한 미혹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압이 행한 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6절 말씀, 민수기 22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를 하게 한 발락, 모압왕 발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민수기 22장의 6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은 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지경을 그대로 주었는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돈을 주고 발람을 청합니다.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 와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저들이 저주를 받고 내가 복을 받아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테니까 하고 발람을 영접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모압이 행한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는 이 죄는 어떤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행한 것은 자기네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압은 그모라를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발람을 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면서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않은 그모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우상이 서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항상 같이 움직여지고 있고 같이 붙어있는 족속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자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는 관계이냐, 즉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냐, 아니면 누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냥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그래서 점점
신앙인의 모습은 갖춰지고 있지만 영적인 교제는 전혀 없는 자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하고 잘 돼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은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믿음이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모압과 같이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 그것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는 그 성령과 온전한 교제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건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요,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인,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일을 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상이 서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상이 서 있다면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같지만 정말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바알의 산당이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니 발람이 한 일은 여기에 단을 일곱 개를 쌓고 나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발람의 교훈은 제단을 일곱이나 쌓고 그 위에서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발람을 위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일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 행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에스겔서 25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하였느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그들을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택한 백성,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였던 모압이 그 이스라엘이 이방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손뼉을 치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지라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혹 그가 잘못 가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29절을 보면 모압의 교만이 아주 심한 교만이라고 말해요.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 마음이 거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거슬려서 자만하고 멸망하게 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근본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을 때 아주 기뻐하고 손뼉을 치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들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압과 암몬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자라는 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을 때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나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들이 잘못되는 부분을 조롱하거나 손뼉치며 기뻐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모압과 암몬이 행한 것 같이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절대로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나의 주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다 축복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여호와를 거슬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만약에 내가 거스리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내 입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이 되어진다면 잠언 16장 18절에 한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가 우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한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런 타락된 모습,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 정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음행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같이 그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같이 온 롯의 자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아브라함이나 롯과 같은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 결국은 롯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힌 것과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순간에 모압이 되어지고 암몬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교제와 교통함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모압이 되고 암몬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평생에 평안함이나 형통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평안과 형통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내가 만든 평안, 내가 만든 형통,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